선생님 떡 드실래요? 누나 떡 먹어볼래? 그래서 한 개 하나 먹어봐. 아니 이 집 떡이 진짜 맛있더라고. 나 먹고 아까 깜놀했거든. 너무 맛있는데? 안산시는 앞서 지난주엔 야외 축구장을 기업의 필기시험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과장경제상으로 바로 목표로 목표에 현지의 맛을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들도 있지만 목표를 지켜주죠. 이거는 왜 이렇게 인터넷이 안 터지지? 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 철원 기만읍의 경우 영하 6.1도로 출발했고요. 전북 장수의 경우도 영하 3도로, 내륙 산간등지에서는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방에, 토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다만 바람이 제법 불면서 포근함은 덜하겠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건조경보는 오늘로서 9일째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불조심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정주희였습니다.
언박싱. 우리 집에 필요한 거 있었어. 연기용 수세미. 마트 마켓 뽑아 쓰는 일회용 수세미. 마켓 아니라 메이커야. 근데 마트 마켓이라고 적혀 있어. 진라면 찍어 먹어. 진라면 매운맛 맛있어. 근데 이거 꼬리 50개 무슬리. 그거 띠기 만들어 먹을 거야. 아, 이 띠기. 황설탕. 나 일부러 유기농으로 샀는데 띠기 굽고 세척할 때 종이오일에다 하면은 안 들러붙더라고. 종이오일에 하면은 띠기 안 들러붙어. 하나 디카페인. 걱정하네. 다 내서 나 그거 핫케이크 가루. 핫케이크 해먹, 핫케이크 해먹고 계란빵 해먹을 거야. 집에서 있는 거 해먹을 건데 이거 베이킹소다 띠기 할 때 필요해. 소라 언니 졸려서 낮잠 자야겠어. 겨울이도 낮잠 잘 거야? 코코넷네 할 거야? 겨울아? 개무룩? 말좀해. 야. 아니야, 근데 그렇게 많이 띠껍지 않고 약간 무표정이었어. 약간 무표정인데 어이없는 그 기가 막 약간 어이없으면서 무표정. 내가 언니가 세 명이라서 뒤태만 보고 알아요. 이런 거 운연중에 훅 던지는 말. 거기까지는 괜찮지. 거기는 이제 비꼬는 거 아니니까. 내가 언니가 손 씻으면서 그랬잖아. 내가 언니가 세 명이라서 뒤태만 보고 알아요. 임신한 거. 아, 이거였다. 기억났어.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비꼬아줄 때. 손 씻으면서. 비꼬아줄 때 해야지. 내가 언니가 세 명이라서 뒤태만 보고도 알아요. 임신한 거. 아, 탈락 탈락. 아니 누가 누구 보고 탈락이래. 그 다음에 대사가 내가 이 감독 눈 감아준 건 장 이 아니다. 내가 눈 감아준 건 내가 눈 감아준 건 이 감독 장난감이라서야. 이렇게 하면 되지. 어때? 내가 눈 감아준 건 이 감독 장난감이라서야. 아까보다 조금 낮았네. 아까는 내가 눈 감아준 건 이 감독 장난감이라서야. 아,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약간 다시 해볼게. 서브치질이어야지. 아니야, 약간 서브치지 않았어. 약간 잔잔하면서 어이없는 말투야. 내가 눈 감아준 건 이 감독 장난감이라서야. 아, 이 부분을 다시 좀 봐야겠다. 하고 그거 잘하려면은 좀 그동안 띠꺼웠던 애들을 생각하면서 해봐. 내가 눈 감아준 건 이 감독 장난감이라서야. 괜찮은데? 아닌가? 약간 그거를 한번 원본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 원본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아무래도 좀 약하거든. 내가 눈 감아준 거 그래도 두 번 봤는데 대사 기억 다 하잖아. 임팩트 강해가지고. 하여간 멍청하면 답도 없지. 마지막에 이러고 다 가버렸는데. 네, 이거도 답도 없지. 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그냥 근데 흥이 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 약간 하여간 툭 던지듯이 툭 던지듯이 하여간 그냥 팍 던지듯이 하여간 멍청하면 답도 없지. 그런 식으로 약간 툭 자기 생각하면서 하니까 잘 된 것 같아. 툭 털어놓듯이 나 생각하면서 해도 돼. 그런 식으로 하여간 멍청하면 답도 없지. 근데 기분이 나쁘다. 다시 한번 원본을 봐야겠어. 원래 뭐든 많이 봐야
맞아. 습득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누가 누구를 지적해? 지적대로 써.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맛있는 짜장면도 왠지 생각나고 또 건강에 좋은 블랙푸드도 생각이 나는데요. 무엇이든지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BS 뉴스를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함께해요. HBS 한 주간의 비타민 HBS 뉴스 그럼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